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2년도 시험 대비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2022년도 시험은요, 어쩌면은 예상치 않게 다가온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보통 치러진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간격이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좀 깝깝한 구석이 있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1년 만에 다시 시험이 재개가 되면서 생각지도 않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바람에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공부를 시작해서 몇 달 안 되는 기간 안에 승부를 내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그런 뭐 입장과 상황이야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동일한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놓여져 있을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 뭐 지나간 거 할 수 없고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이 과목들 그 특성에 맞춰 갖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만이 이것만이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강의하고 있는 금융상식과 우편상식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러면 이 과목의 이 제대로 된 준비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과목마다 그 특성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시피 이 금융상식, 우편상식은 암기 중심의 과목입니다. 암기 중심의 과목이에요. 다만 금융상식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상식이 이제 스스로 귀가 있다면 아씨 나는 그런 과목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금융상식 부분은 사실은 경제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좀 필수적으로 따라오고 그 다음에 암기가 곁들여지는 형태가 되어야 해요. 그거는 분명하고요. 근데 우편상식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해를 할 것이 잘 없어요. 그냥 용어나 이런 게 좀 낯설어서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우편의 실무에 들어가면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구나 정도가 생소하다 뿐이지 뭐 특별히 그게 용어 해설 이외에 뭘 특별히 납득시켜야 되거나 뭐 그거 이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잘 없어요. 그 대부분은 그냥 다 암기로 해결해야 되는, 지겹고 따분하지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막 합쳐서 이렇게 보면 암기의 비중이 한 80%는 암기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얘기는요, 단기의 시험 합격에 도전하는 분들에게도 일종의 희망 섞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철저히 내용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그러면은 단기간에 그걸 해결하기란 이건 굉장히 난망한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암기가 80%다 이래버리면 그냥 뭐 이해가 당장 안 가더라도 어떤 부분은 또 내가 이게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더라도 야, 이 제도에서 요거는 요 규정을 따르면 돼 라는 식으로 해서 기억해 놓고 시험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찾아주기만 해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융상식, 우편상식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것의 상당수는 야, 이런 것까지 내냐? 이렇게 구석에서까지 내냐? 하는 것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는 것이고요. 뭐 간혹 이제 세금 계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한 문제 정도 뭐 이렇게 섞여 나오고 해서 이제 그거는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도 물론 있지만 주로는 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외워봤는데 이런 것까지 외우라 할지 몰랐다, 인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누가 더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머리에 담아가느냐, 이것이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합격하시라고 해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강사는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단기간에 빨리 합격에 근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직업이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기 관리도 잘 해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늘어뜨려서 많이 하는 강의는 별로 좋은 강의가 아니에요. 추려주는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금융상식, 우편상식은 추릴 정도의 내용도 안 돼요.
솔직히는 우리가 공무원 하겠다고 도전하면서 한 과목을 들여다봤을 때 이게 심지어 지금은 금융상식, 우편상식이 나눠졌잖아요. 우편상식과 같은 이 좁은 범위에서 한 과목을 출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행운이에요. 이것도. 아,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한테 뭐라는 거야 이러실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이걸 직면하고 있으니까 또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일반 행정 직렬이든 어디든 여러분들하고 같은 급수로 공무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시험에 한 과목만 딱 떼서 그 과목의 분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금융상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분량이 전혀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상품 때문에 좀 짜증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어떤 과목이든 그 안엔 또 되게 어려운 파트들은 다 또 끼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할 만하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잘 가지시면 되고 그러면서 뭐로 할 만하다? 일단은 단기간에 암기해서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암기하는데 분량도 해볼 만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다가도 저는 아무튼 직업적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럼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암기를 보다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혼자서 어디를 암기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요 부분을 외우세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거 바꿔서 내겠죠?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틀어놓고 탁탁탁 넘겨가면서 빨리 깜빡이 공부법 하듯이 이것을요 빨리빨리 확인하고 지나가고 빨리빨리 확인하고 지나갈 수 있는 강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환 발표되고 정말 시험 때까지 시간도 짧은데 교재를 막 죽기 살기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을 여러분들도 감안해서 이 교재를 통해서 열심히 암기하시고 꼭 좋은 결과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목,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두 과목 거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업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금융경제 일반으로 금융상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는요,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런데 첫 번째 스텝은 빈칸 채우기예요. 빈칸 채우기.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 금융상식 그리고 요 우편상식은 범위가 좁다 이런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더 좋은 거는요, 이 범위 바깥에서는 아예 안 내겠다라고 해놓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과목은요, 다른 그 공무원 되는 과목들은 과목명만 던져주는 거예요. 과목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교재 같은 걸 사서 봐도 그 교재에 안 나온 내용도 출제가 막 돼요. 나중에 강사들이 나는 이런 거 다 했어요 라고 이제 뻥치려고 바깥에서 나온 내용들을 그 다음 년도 개정할 때 다 집어넣어놔요. 그리고요, 뭘 빼주지를 않아. 불안하잖아, 강사도. 그래서 점점점 이게 누적되다 보면은요, 이게 책이요, 막 15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거예요, 한 과목에. 기본 이론만. 그렇게 하고 내 책에서 다 나왔다. 적중률 100%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영업비밀이라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말해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상식, 우편상식은 교재를 주고 이 교재 안에서만 내겠다 했잖아요. 교재 바깥에서 안 나온대잖아. 그게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도 문장 그대로를 떼어오는 거예요. 문장 그대로를 떼어오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넣는 겁니다. 우리 요 강의에서는 요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교재에는 동글동글 글자 수 힌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글자 수 힌트. 여러분들 이게 연상이 잘 되라고 글자 수 힌트까지 준 겁니다. 동그라미 개수를 보고 야 여기 몇 글자가 들어가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괜찮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봐도. 힌트를 가지고 떠올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교재 넘겨가면서 반복해서 나중에는 그 문장만 나오면 아 이렇게 떠오르게끔까지 하고 가실 거니까. 네. 그래서 요 빈칸 채우기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스텝 1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요 스텝 2가 되면 이거는 수험 공부의 뭐 불문율처럼 공부하는 방식인데 OX죠. OX. OX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나? 이거는 틀렸나?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를 가져다가 놓고
제가 X 처리한 것들은 제가 막 변형해 본 거예요. 요렇게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변형해서 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표현이 맞았나? 어디가 잘못됐지? 이런 거 생각하는 훈련을 스텝 2에서 또 합니다. 그걸 하고 스텝 3는요, 가볍게 몸풀기 하는 거예요. 가볍게 몸풀기. 금융상식 강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기본 이론 할 때 그 뒷자락에다가 단답식으로 이렇게 막 질문 같은 거 해놓고 그랬던 거가 있을 거예요. 그게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 그 자료만 모아주시면 안 돼요? 라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괜찮아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북적북적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북적북적 스텝 3은 이제 거기다가 단답식으로 빨리빨리 대답하고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또 집어넣어놨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유형을 세 개로 쪼개놨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문항들이 전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네. 물론 전범위를 아우르면서 너무 세부적인 것들까지는 과부하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조금 빼거나 아니면 요거를 하나 집어넣으면 연상에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은 또 조금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다 여기다가 수록하면 그냥 우리 기본서 놓고 거기다 빵꾸 뚫어줘야지. 그냥 그대로.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추려주는 효과를 조금은 만들어보자. 예, 강사는 그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장들을 뽑아서 그걸로 작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믿고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98%가 해결될 것이다. 2%만큼은 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모르잖아.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암기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98% 이상 다 해결된다. 이렇게 제가 장담하고 이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런 아주 중요한 강의다,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본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단원별로 쭉 따라갈 거니까 기본서 복습 먼저 하시고 그리고 대충 외워보세요. 아, 외우셔야 돼. 빨리 외워보셔야 돼. 외우고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외울 때 처음에 잘 안 외워져. 그런데다가 그나마 외운 것도 까먹어. 괜찮아. 그렇게 한번 풀어봐. 억지로라도. 예, 그 암기한 걸 가지고요. 교재. 북적북적. 왜 북적북적이에요? 북에다가 적으라고. 북에다 적으라고 저의 유치한 발상으로 북적북적이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북에다가 적어. 저거 자기 손으로 적어야 돼. 이거 자꾸 생각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였지? 아, 뭐였지? 막 채워보셔야 돼. 채워보셔야 돼. 처음에 할 때 잘 안 되면 오픈북을 하셔도 돼. 대신에 오픈북을 하실 때는 다음에 안 오픈북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게끔은 남겨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픈북으로라도 찾아가면서 앞에서부터 그것도 거의 대부분 다 순차적으로 내용 순서대로 넣어놨으니까 막 이게 찾기 좋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봐. 그러고 강의를 한번 들어. 그럼 다시 한번 딱 봐. 그러면 반복이 더 벌써 됐잖아요. 그래. 했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복습해. 복습해. 우리 리빙하우스의 암기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외우고 까먹기 전에 빨리 한번 더 외우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한번 또 보는데 그때 간격은 점점점 벌려도 돼요. 근데 까먹는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반복하면. 그래서 요 몇 단계를 요걸 하면은 각인돼요. 더 이상 안 까먹어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혼자서 복습을 반복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놓고 시험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시험장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북적북적 교재명에 부합하게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스스로 어떻게든 적어봐라. 어떻게든 적어봐라. 답안을 작성해봐라. 그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고 강의 들으면서 쭉 한번 같이 따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복습해라. 그러면서 암기를 그렇게만 해도 벌써 한 세네 번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이제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이 한 권을 복습하는데 시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처음에는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루 맘먹으면 쫙 보는 거예요. 넘겨가면서. 하루도 안 걸려. 그렇게 하면서 시험 전날까지 막 봐. 시험 당일날도 아침에 가지고 가. 좀 봐. 내 부족한 단원. 헷갈리는데. 그러고 시험 보는 거예요. 벼락치기까지 이걸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상식 먼저 시작할 거고요. 금융상식은 이해도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라 먼저 우리가 이 진중한 마음이 처음 강의 시작할 때는 많이 들잖아요. 강의 볼 때는. 그래서 그 집중력이 높을 때 금융상식 먼저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금융상식 먼저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는 금융경제 일반이에요. 여기야말로 진짜 경제학적인 배경지식 같은 것들을 깔고 예, 그러고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건데 되게 무겁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박살내러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텝 1 빈칸 채우기만 하고 끝날 거예요. 양이 방대예요. 양이 많아서 이 단원에는 이것만 하는 데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으로 심히 예측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는 인간이 땡땡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밑에는 물질적인 활동에는 이런 말이 힌트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뭐 이런 걸 가볍게 상식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시험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냐?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는 배경지식이 작동해야 되니까 우리가 금융을 이해하려면 경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요. 이 경제가 뭐지? 그럴 때 아, 우리의 생활 중에서도 물질적인 영역과 관련된 생활. 이게 이제 경제고 여기에 이제 주체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활동에 주체가 있습니다. 경제 주체다 그랬을 때는 가게가 있었고 기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죠. 여기 이제 3대 주체고요. 여기다 해외, 외국이라고 하는 경제 주체까지 넣어서 4대 경제 주체라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어디에도 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낄 수 있는 거고. 그리고요. 활동 주체에 의한 일정한 흐름의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 순환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경제 순환의 모식도를 공부한 게 있을 거예요. 특히 가게와 기업 둘을 놓고 자,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두 개의 종류의 시장에서 만난다. 그것이 하나가 생산물 시장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생산요소 시장이었죠. 생산요소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요. 이렇죠. 여기서 이제 가게는 생산요소 시장에 생산요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지, 노동, 자본, 뭐 경영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고 그러면 이거를 고용해서 기업이 가져다 쓰면서 그걸 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생산물은 재화하고 서비스가 되는 거죠. 용역. 서비스가 됩니다. 이걸 만들어서 공급하면 가게가 이거를 갖다가 또 쓰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이렇게 해서 화폐가 빨간 건 화폐예요. 화폐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런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각각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여기가 요 과정이 생산이 되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가 소비가 되고 여기가 이제 분배를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액션을 취하는 게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순환, 경제 순환이라고 말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 주체에 대해서 이제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로 분류할 수 있고요. 토지, 노동, 자본은 3대 생산 요소에 해당되고 여기에 경영까지를 더해서 4대 생산 요소로 분류를 합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 객체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계 부문은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로서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얻은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거두죠. 소득을 거두면 이거의 일부는 소비하고 또 일부는 저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고 미래에 소비할 것으로 두고 있으면 그것을 이꼬르 저축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자, 기업 부문은 생산의 주체로서 노동, 자본,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요. 그 결과로 창출한 생산량이 투입량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입보다 생산량이 많으면 이윤을 얻는 거예요. 가계 구성원들은요, 뭘 획득하는 거예요? 가계는 뭐의 극대화? 가계는 만족감인데요. 좀 어려운 말로 효용이라고.
극대화라 그래요. 효용의 극대화, 편익의 극대화, 뭐 만족감의 극대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기업은요, 돈 벌려고 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다 그랬을 때는 이윤의 극대화예요. 무조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는 이 가계와 기업이 스스로 균형을 이루고 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끼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 사회 후생의 극대화,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이니까 이윤 극대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정부 부분인데요, 정부는요, 정부는 뭘 하냐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뭘 하냐면 새 입을 걷어서, 자, 새 입이 들어와요. 새 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디로부터?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새 입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들에게, 여기다 그냥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세출을 하는 거예요. 세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을 다른 말로 정부 수입 이렇게도 부르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정부 수입인데요, 세입이다 그러면 얘를 정부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 수입은 크게 두 덩이죠. 여기 이제 조세 수입이 있고요, 세금 걷는 거. 그리고 조세 외의 수입이다. 세외 수입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체국을 운영하고 우정사업을 하고 금융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벌어들이는 돈은 세외 수입이죠. 세금이 아닌데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세출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이제 정부 지출을 세출이라고 해요.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들어온 돈, 나간 돈을 따진다 그래서 세자를 쓰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계와 기업이 경쟁을 하는 방식을 규율하죠.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 같은 것들도 하게 돼요. 보조를 해주기도 하고 규제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펴고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여기는 뭐 세금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조세 수입. 이게 이제 대표적이에요. 특히 이제 중앙정부는 조세 수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해외 부문은 국외자로서 국내 부분의 과부족을 어떻게 해요? 서로 수출과 수입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출 수입뿐만 아니라 지금은 생산물뿐만 아니라요, 생산요소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출입 등을 통해서 해부문하고 서로의 과부족을 해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분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도 생산물별로 분업도 돼 있겠지만 외국하고도 각각 자신들이 특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게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기대고 사는 거예요. 요소수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을 못해서가 아니고 기술이 뭐 별로 뭐 높을 것도 없어서 함은 하지만은 우리보다 인건 비싼 데서 해가지고 생산한 거를 수입해오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생산 안 하고 있던 건데 요게 이제 수입이 좀 어려워지니까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이게 국제 분업이 이루어지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삐그덕하면 그때 좀 힘들어지는 거,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긴 하죠. 자, 이제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 넘어갑니다. 생산 요소 중에 노동이나 토지는 원래 존재하던 생산 요소고 재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거를요, 프라이머리라는 말을 갖다가 붙여놨어요. 프라이머리 섹터 이렇게 했는데 본원적인 생산 요소 이렇게를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본원적인 생산 요소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또 재생산하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이제 생산된 생산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본원적 생산 요소와 생산된 생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얘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자본이라고 하는 거. 토지는 원래 천지창조 때부터 세상에 존재했고 사람이 존재하는 한 노동력이라는 것도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축적해서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을 또다시 생산에 재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된 생산 요소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생산 요소가 투입되면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양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산출되고 그 초과된 생산량은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가 되어 소득으로 분배가 된다. 분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분배를 말씀드릴 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분배라고 하는 게
생산 요소를 가게가 공급했잖아요. 그 생산 요소를 제공을 했는데 생산 요소 제공에 따른 대가예요. 생산 요소 제공에 따른 대가를 분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분배라는 말 기억해 놓으시고요. 참고해서 봐야 될 말이 사실은 배분이에요. 배분. 배분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배분이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누는 거,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을 배분이라고 그러고, 분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제공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가치를 되돌려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분배라고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소비를 위한 지출은 가게는 소비 지출로, 기업은 투자 지출이 되는 거예요. 정부는 재정 지출, 해외는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총수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그냥 참고. 총수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생산물별로 수요 공급 말할 때처럼 국가 전체 총수요예요.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AD라고 합니다. Aggregate Demand라는 말을 써요. 예,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전체의 수요다. 그래서 가계 차원의 수요도 있고 기업 차원의 수요도 있고 정부 차원의 수요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외국에서의 수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총 수요다 그랬을 때 가계 차원에서는 이 민간에서의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기업이 하는 것은 투자죠. 투자. 생산 요소를 막 고용할 때 그때 수요가 일어나는 거라 민간 투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부족한 게 있거나 그럴 때는 정부 지출 요 부분이 또 메꿔주고, 그리고 이제 해외다 그랬을 때는요, 여기는 수출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수출 또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만큼 이렇게 계산할 때도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 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요런 개념이 대략 이 총수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문장으로 써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재가. 자, 그렇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설비 투자하죠. 기술 혁신합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은 뭔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혁신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이 기업 혁신이다, 기업가 정신이다 라는 말을 유명한 미국의 학자 슘페터라는 분이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기업 혁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 미래는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인들은 불나방처럼 막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죠? 불나방처럼 막 도전에 들어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기업의 혁신 내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가계에 분배하고 정부에 이제 세금을 내겠죠. 기업이 내는 것은 뭐 법인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이에요. 기업은 법인세, 물론 뭐 법인 내 형태를 안 만들고 이제 뭐 사업자 등록만 해놨다 그러면은요, 뭐 사업소득세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납부하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인 기업이 법인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등의 조세를 납부합니다. 기업에서 소득을 이전받은 가계와 정부는, 이전받았다는 얘기는 소득이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계와 정부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출 행위를 해요. 예, 소비활동 지출 행위를 하거든요. 돈을 쓰는 게 지출이에요. 돈을 쓰고 물건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 소비예요. 근데 돈이 나가는 건 지출 행위예요. 서로, 그죠? 용어 정리해 놓으시고요. 가게는 다양하게 유입된 소득을 이용하여 주택, 자동차, 가구 등의 땡땡제, 그리고 옷, 음식, 구두 등의 비내구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구재, 비내구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용되고 끝나는 것들은 비내구재고, 그 다음에 주택, 자동차, 가구는 상대적으로 보면 내구성이 높잖아요.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내구재라고도 부르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서비스 지출도 있더라. 그랬고요. 정부는 걷어들인 세금을 활용해서 가게나 기업에 행정, 국방 등의 서비스, 행정, 국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항만, 공항, 철도, SOC죠. 사회 간접 자본,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불리는 SOC 같은 것들을 이제 건설 유지하는데, 우리 교재 표현으로는요, 공공 인프라 이렇게 했어요. 저 인프라 구축하는 거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SOC라고도 부릅니다. 사회 간접자본 SOC라고 해도 되고, 공공인프라라고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 중심으로 보면 공공인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금융활동으로 이제 조금 넘어와 보면, 금융활동의 주체로는 경제주체인 가계기업 정부에 뭐를 추가하여 내부분으로 나누냐? 아, 가계기업 정부는 3대 경제 주체니까 여기에 금융활동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금융회사가 들어옵니다. 전문적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여기를 이제 금융회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은 사내 유보하고 있는 자본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부족한 자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죠. 아니면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 회사의 공동 주인이 돼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주주로서 우리 회사의 주인이 돼주세요. 주인이 되면, 주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는 이제 주식에는 이거는 이제 주주가 되는 것이죠. 주주가 되는 것이고요. 주주가 되어서 뭘 갖냐? 여기에 이제 의결권을 가져요. 의결권. 주식의 비율만큼 의결권을 갖습니다. 의결권, 의결권을 갖고, 그 다음에 배당권을 갖죠. 배당권. 기업이 이윤이 생겼을 때는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배당을 또 해줍니다. 채권을 내가 보유했다. 그러면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의결에는 참여를 못해요. 의결 같은 거 안 되고요. 의결도 안 되고 배당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예, 안 되지만은 이게 기업이 어려워지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돼요. 주주들은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같이 책임지고 배가 침몰하면 같이 자기네들도 이제 거기에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채권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제 내가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응? 야, 니네가 잘못되더라도 나한테 이거 먼저 갚아줘. 남은 걸로 내 거 먼저 갚아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가치가 있는 권리증서구나. 가치가 있는 권리증서구나. 요렇게 해가지고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금융활동의 주체 중 금융회사는 여타 세 주체 간 금융에 뭐를 해요? 금융을 매개해주고 연계해주고 중개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그죠? 중개. 가운데에서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금융회사. 여기에 이제 주된 역할, 임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를 이어주는 매개수단인 뭐를 통해 필요한 거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에선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가 뭐로 이어져요? 금융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금융상품의 지금 수요자와 공급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상품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자금의 공급자가 이 상품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으면 자금 수요자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수요해서 이제 그걸 활용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은 원활한 자금 중개를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 가격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금융회사 역할이에요. 원활한 자금 중개를 하려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과연 이 돈을 갚아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 가격을 조정한다 그랬는데, 그 가격은 이자율이 되는 거죠. 자금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가격, 그 가격을 우리가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자율이 그 가격이 되는 것이에요. 금리 수준이라고도 등치시켜서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자율 부분이고요. 금융경제 분야에서 괄호는 경제현상이나 투자 결과 등이 기대와 달라지는 정도를 말하고,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 그냥 우리가요. 요거는 외래어처럼 리스크라는 표현을 그냥 써버려요. 데인저가 아니고 위험을 리스크라고 한다. 근데 리스크라고 하는 건요. 무조건 우리한테 해악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리스크라고 한다 그랬죠. 데인저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해만 되는 거예요.
데인저는 피하기만 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리스크는 적당히 우리가 활용하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기간당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값인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각국의 기준금리 조정을 하는 곳은 중앙은행이 합니다. 중앙은행.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예, 미국으로 보면은 FRB라고 하는 곳 있죠.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 목표치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해 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런 금융통화정책의 일부인 요 기준금리 목표치 설정을 통해서 경제 전체 흐름을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매년 똑같은 원금에 매년 거기다 똑같은 비율의 이자를 매기는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는 이자가 첫 번째에 붙었다. 그러면 두 번째에는요. 원금에다가 전년도 이자를 얹어서 원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그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자를 다시 매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가 빠르게 불어난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걸리는 시간 뭐 7이 법칙으로 설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복리로 계산할 때 방식이에요. 복리가 훨씬 더 돈을 맡긴 사람에게는 유리한 방식이 됩니다. 자, 금리의 종류 중에 표면 금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금리고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우리가 실효금리, 실제 효력이 있는 금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자율 또는 금리는 무슨 개념이냐? 수익률의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자율이다, 금리다 그러면 그게 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인율로 표기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수익률로 전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할인율로 나온 것을 수익률로 전환해서 쓰자. 그러니까 앞으로 창출될, 내가 돈을 맡겼을 때 앞으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 창출될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원금 대비 얼마가 늘었냐 이렇게 해서 원금의 몇 프로 정도 되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할인율은 거꾸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100만 원짜리 뭐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10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요거를 90만 원에 발행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할인해 주는 거예요. 90만 원으로 10% 할인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익률로 보면은 또 좀 달라져요. 수익률로 보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90만 원에서 10만 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90만 원에서 10%면 99만 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90만 원으로 산 걸 100만 원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는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전환할 수 있는 거 할인율과 그 다음에 수익률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이제 계산해서 상호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모든 금리의 출발점에서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기준금리가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만일 그래도 기준 이런 아니면 운동회 때 기준 자, 기준 중심으로 회초모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뭐 기준 중심으로 뭐 좌로 일보 가 그럼 기준은 가만히 있고 막 좌로 일보 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야. 나머지 금리들이 이 기준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준 금리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나머지 금리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탁 정책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목표치는 내가 정한다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각 상품별 금리는 그 상품을 출시하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기준금리만큼은 이건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한다라고 봐두셔야 되고요. 금융회사 또는 거래 금액이 크고 신용도가 높은 경제 주체들이 거래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은 요거는 이제 짧은 기간이죠. 1년 이내면 단기 무조건 금융 파트에서는요. 1년 이내 단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채권 수익률이라고 돼요. 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이꼬르 수익률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직접 파악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서 주로 신용평가사들이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가지고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갖고 제3자에게 정보 동의하는 거, 아니 정보 제공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이거 물어보고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면 금융거래 못해 금융기관하고. 그러니까 정보 제공 동의를 누르면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나이스 같은 데 있잖아요. 신용평가회사. 이런 데에다가 정보를 주고 그럼 이런 데는 이 개인에 대한 정보가 모여들잖아요. 모여드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뭘 돈을 빌리려고 했고 어디서 돈을 뭐 얼마를 대출해 가지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신용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 신용점수만 있습니다. 신용점수 천점 만점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기업 아니면 정부 이런 데들은 등급으로 매기고 있죠. 여전히. 자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용평가회사 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데 그리고 한국기업평가 KCB 코리아 크레딧 뷰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목금리는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만큼을 빼고 나면 그것은 물가변동치를 뺀 금리 실질금리가 됩니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이자율 5%짜리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만기화돼서 5% 이자를 받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3% 올랐대요. 그러면요, 그 화폐가치는, 결국에는 5 빼기 3, 2%만큼만, 더 좋아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그런데 물가가 5% 올랐다, 그래버리면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질금리는 0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한번 봐야 되고요. 이게요, 피셔 방정식이라 그래가지고 피셔 방정식 그 경제학자 중에 피셔 이런 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명목값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자 우리나라는 미화 1달러에 몇 원 형식으로 외국 화폐 1단위에 상응하는 원화가치를 환율로 표시하는데 이런 방식을 자국통화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자국통화표시법 자국통화로 표시하잖아요. 1달러당 몇 원 이렇게 자국통화로 표시한다 요 용어 체크해 놓으시고 외화 입장에서 보면 외화가치 상승과 환율 상승은 서로 무슨 방향으로 움직인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화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요 원화가치 하락이에요. 그래서 1달러를 구하는데 우리나라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양으로라도 승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 원화가치가 하락했다, 이것은 원저현상이다, 뭐 평가절하됐다 이런 표현들 다 써요. 평가절하됐다. 자, 평가절하됐다. 또는 이것을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원화 약세 이렇게도 부른답니다. 원화 약세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요.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원저가 아니라 원고현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평가 뭐 된 거예요? 절상된 겁니다. 평가 절상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원화는 강세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원화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외화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가치와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서 결정되는 거예요.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지만은 변동환율제도는 시장에서 달러를 놓고 여기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그때 가격이죠. 그때 가격이 Y축에 표시되는 이 환율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되면 환율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변동환율 제도입니다. 공급이 또 변할 때도 균형 지점이 달라지니까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우리 상품의 질 여부를 떠나서 일단 가격이 좋아지는데요. 왜냐하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900원이 됐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 1달러당 900원이면 떨어진 거지. 1달러당 1,100원이 됐다라고 해볼까요? 아니야. 더 쉽게 2,000원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2,000원이 됐다. 그러면은 안 좋아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륙 전기 전, 예, 경제 전체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겠습니다만은 수출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은 이루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다 팔아먹을 때 우리나라 거 10,000원짜리를 팔아먹어요. 근데 1달러당 1,000원이래. 그럴 때는요, 외국에서 10달러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10,000원이 되니까. 그런데 10,000원짜리를 외국에다 파는데 똑같은 물건입니다. 근데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2,000원으로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달러만 받아도 돼요. 그러면 아까 10달러 받던 물건 5달러만 받아도 되잖아. 가격 경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이런 것을 외워두세요, 그냥. 네, 헷갈리면 외우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유리하고 수입은 거꾸로 불리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할 때는 수출은 불리하고 수입은 유리해져요. 자, 지금요, 석유 가격 때문에 지금 뭐 주유소의 가격 막 올라가죠. 이게요, 수입은 불리해요. 수입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렇고. 아,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수입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거기다가요,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가 또 원활히 공급이 안 되고, 그런 속에서 그 자체 석유 자체 물량에도 문제를 주지만, 또 이제 전쟁이 나니까 달러 자체를 보유하려는 경향, 네, 이런 게 많이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은요, 가뜩이나 비싸진 원유 사오는 것도 힘든데 환율 때문에 수입할 때 더 불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유소에서 막 1리터당 얼마다 그럴 때 막 장난 아니죠. 좀 있으면 2천 원 될 것 같아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수입은 이렇게 불리해지지만 수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유리해져요. 참 이게 원래 이렇게 뭐 하나 실체가 있으면 그 뒤에 그림자가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이치들이 작동해요. 이런 걸 기억해 두세요. 이 사례가 요거를 외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사례를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도에 외환위기를 맞았잖아요. 외환위기. 그때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외국에 저리인 금융상품을 꾸어다가, 그러니까 금융상품 꾸어왔는데 그 금융상품이 단기 금융상품들이 많았어요. 단기 저리 금융상품들을 가져다가요, 이걸 가지고 막무가내로 영업을 하다가 망한 겁니다. 막무가내 영업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장기로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싸게 싸니까 단기 상품을 빌려왔다가 장기로 돈을 빌려줘요. 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 장기로 빌려주니까 원금 회수가 안 되잖아요. 당장에 자기네들은 금방금방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 건데, 요 이제 외환위기를 맞고 깜짝 놀래가지고 외환보유고를 막 한국은행에서 쌓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외환관리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환보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화지급 불능상태, 우리가 이제 달러가 시장에 부족하면 외화를 지급해주지 못해서 환율이 크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막 벌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 요거를 가지고 있고요. 외환시장 교란 시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약에 외환시장이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교란되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를 풀었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조율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주식장은 IPO 기업 공개, 요즘에 주식 투자 많이 하시니까 이거 뭔지 되게 익숙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업 공개, 이게 이제 최초 상장할 때 기업 공개라는 절차를 거치죠. IPO나 유상증자, 아니면은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증자. 자본을 더 땡겨가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주식이 발행되는 발행시장이 있습니다. 최초로 기업 공개라거나 아니면 이미 상장된 기업이 유상증자라거나 그렇게 해서 주식이 발행되면 이것을 발행시장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유통시장, 이미 발행된 주식을 서로 자기들끼리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죠. 이건 유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장내 유통시장과 장외 유통시장으로 구분이 되고요. 장내 유통시장 안에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같은 게 있고요. 후자, 장외 시장. 예전에는 제3시장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뭐 제3시장이 코넥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장외 시장을 다시 부르는 명칭으로는요, KOTC 시장이라고 합니다. KOTC 시장. 요것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가면 갈수록 좀 위험해지는 거긴 합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종합 지수고요. 코스닥 시장의 대표 지수이고요. 코스피 지수와 동일한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시가총액을 기준이 되는 시점을 100, 전체 시가총액을 100으로 환산을 해놓고 그거 대비 얼마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시가총액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있죠. 이것은 그냥 여기 앞에서 봤었던 코스닥 지수처럼 시가총액으로 그냥 이렇게 산출하는 거, 이런 것처럼 코스피 지수도 그냥 있어요. 코스피 지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S&P 500 지수 이런 거를 뭐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거래뿐 아니라 인덱스 펀드 그리고 ETF 나왔네요. ETF를 뭐라 그래요? 상장지수 펀드. 이 지수에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지수에 추종하는 펀드를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했죠. ETF 등에도 이 코스피 200 지수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종목 200개 요걸 가지고 이제 지수를 다시 내보는 거죠. 지금은 뭐 900개가 넘는 코스피 상장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200개, 상위 종목 200개를 가지고 다시 지수화하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으로 이날의 주가 지수를 시가총액을 이렇게 100으로 보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지금 몇이 됐다. 뭐 코스피 뭐 3000 지수다. 그럼 30배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는 1990년 1월 3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작성이 되고 있다. 딱 10년 단위, 10년 차이가 딱 나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죠?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는 것은 10년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80년도, 코스피 200 지수는 딱 10년 뒤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KRX 100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최대 주주 지분, 자기 주식, 정부 지분 등을 제외한 유동 주식만의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인데 이런 것들을 제외한 최대 주주 지분, 자기 주식, 정부 지분 이런 것들은 막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가 유동성을 갖는 주식이라고 보고 그 유동 주식만 가지고서 역시라고 한 이유는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역시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블랭크를 옮긴 겁니다. 옮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펴보시고요. 보실 때 블랭크가 꼭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요게 제일 헷갈리겠다, 요게 제일 좀 기억을 1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블랭크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 블랭크 안 돼 있는 데라 그래서 그냥 슥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하나 체크해야 되겠다 싶으면 체크도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스타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스닥 스타 지수. 자, 이것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 중에서 유동성, 경영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감안해서 선정되는 몇 개? 여기는 30개. 30개 우량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지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 상장지수 펀드, ETF, 인덱스 펀드 등의 거래 대상으로 활용됩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리스크가 더 높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좀 괜찮아 보이는 기업 30개를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코스닥 스타 지수를 또 만들어 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스타 지수는 1996년 7월 1일의 지수를, 요것도 100이겠죠? 기준은? 100으로 하였다가 2004년부터요, 1000으로 변경해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였어요. 코스닥 스타 지수에는. 왜 그랬냐면은 이게요, 100으로 해놓고 출발했는데 이게 요걸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50몇 이러고 있습니다. 50몇 이러니까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야, 요거는 좀 위험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게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려고 1000으로 숫자 동글벽이 하나를 더 갖다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50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50 하던 게 갑자기 500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바꾼 적도 있고요. MSCI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요 지수에는 대표적으로 MSCI, 여기 유럽 아테 극동 그랬으니까요. 예, 요거.
이제 EAFE가 나와 있습니다. 요 MSI에서도 요 유럽 아태 극동 지역을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MSCI 월드가 또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선진국 시장, 월드. 아무래도 월드니까. 그리고 EM은 신흥시장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런 지수들이 MSCI 안에 또 세분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TSE가 나와 있습니다. 요 지수는요. 파이낸셜 타임스. 많이 들어보셨죠?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FTSE 그룹이 발표하는 지수다. 이렇게 해서 FTSE 지수 이렇게 그냥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주로 유럽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랬고 요거 이제 뭐 요게 좀 힌트죠. NYSE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NY가 뭐겠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요 영어가 쭉 써 있으니까 뭐 이거 번역만 해도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것이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고요. 처음과 달리 지금은 다수의 외국 기업들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쿠팡 같은 게 상장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외국 기업들도 막 상장이 돼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경제 전반에 걸쳐 대표적인 30개 여기도. 아까 우리 코스닥 스타지수처럼 여기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경제 전반에 걸쳐 대표적인 30개 대형 제조업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개념이죠.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단순 가격 평균 방식을 사용해서 지수를 산출하고 있어요. 단순 가격 평균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막 계산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단순 가격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두 번째 시장은요, 여기 아멕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소가 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미국의 도시 이름인데도 뉴욕 증권거래소가 더 큰 시장이고요. 미국 증권거래소가 그 다음 시장이라는 게 거기에 좀 재미난 부분이죠. 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하며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두 번째 주식시장이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뉴욕에 위치합니다. 똑같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식시장은요. 나스닥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산업기술주를 주로 거래하는 나스닥 시장. 이 나스닥의 K버전이 코스닥.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여기 나스닥 시장인데요. 1971년부터 주로 정보통신, 산업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되는 5천여 개 주식을 가중평균합니다. 여기는 또 가중평균. 더 높게 평가되는 거, 낮게 평가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가중평균하여 구한 지수로 계산을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 많이 들어보실 것이고요. 홍콩 항셍 지수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상하이 종합지수요. 상하이가 경제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의 자이첸 지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봐두시고요. 내부자금. 내부자금은 기업 내부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이고요. 기업 이익의 내부 뭐예요? 유보금. 사내 유보금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을 또 이렇게 내부에서 쌓아두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안으로 자기네 돈을 가지고 할당해서 다시 새로운 투자 같은 데에 충당하거나 감가상각비에 충당하거나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내부자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던 주식을 발행해, 채권을 발행해,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어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라고 그러죠. 차입금. 돈을 땡겨와.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게 내부의 자금, 내부 자금으로 내부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고 외부 자금이에요. 일단은 바깥에 있던 돈을 땡겨와. 주식을 판매하면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주가 돼서 우리의 내부자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땡겨 들어온 거야. 자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외부 자금이라고 그러고 요 정도. 예, 사내 유보 이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윤이 나면은 그걸 갖다가 일부를 떼어서 회사 내에 남겨놔요. 재투자하려고. 그런 거나 아니면 감가상각 충당금 이런 걸 쌓아두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감가상각에 이제
감가상각이 돼서 자산이 깎이면 그런 것들 새로 구매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써먹게 되죠. 이런 거를 내부 자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조달했다. 외부 자금은 기업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이어서요.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 및 채권 발행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자금 중에서 차입에 의한 조달은 부채가 증가하겠죠. 이제 자기 자본하고 부채가 있는데 기업에서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제 갚아줘야 될 돈입니다. 이자 부담도 있고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런 금융수단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이라고 앞에서도 금융상품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또다시 나왔습니다. 금융자산은 현재 또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금, 어음, 채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금융자산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 자금의 최종적 차입자가 자금의 최종적인 대출자에게 주식이나 사채 등을 직접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거래 그랬는데 다이렉트란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직접금융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자금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금융이고 간접금융인데 간접금융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자금의 공급자들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긴 것을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금융의 수요자, 기업이 돈을 빌려가는 방식이에요. 이건 간접금융이고 여기서 말하는 직접금융은 중간에 있는 금융기관이 거의 필요 없이 거의 필요 없거나 과로 표시돼서 직접 조달하거나 금융소비자, 공급자가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은 거쳐서 가는 거예요. 거쳐서 가는데 단순 중개만 해. 그러니까 아까 간접금융은 금융회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금융은 금융회사가 끼어있더라도 그냥 쓱 중개해주는 역할만 하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역할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자, 요거는요, 이제 경제주체 중 금융기관 이외에 최종적인 차입자가 발행하는 금융자산,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를 본원적 증권이라고 그래요. 최종적인 차입자. 그러니까 진짜 저기의 그 근본적인 그 차입자예요. 그래서 본원적 증권이라고 하고 주식, 사채, 어음, 채무증서 등이 본원적 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중개기관이 자신에 대해서 발행하는 청구권을 간접증권 또는 이제 2차 증권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중개기관이 자신에 대해서 발행하는 청구권이에요. 요거를 나한테 청구하세요 하는 걸 간접증권, 2차 증권이라고 하고 금융중개기관이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자금 융통을 매개를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간접금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매개 역할. 아까 이제 설명이 됐고 간접금융시장의 자금거래 중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의 공급 단계가 되고요. 자금 공급자가 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맡기고 그리고 금융회사는 자금 공급자에게 이건 뭐 이제 돈을 빌렸다라는 증서니까 예금 증서 같은 것들 돈을 이제 자금 공급자로부터 빌려왔어요.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자금 공급자는 예금을 맡겼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 예금 증서 등 뭐 다른 형식일 수도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게 예금을 받아서 은행 같은 데가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다 빌려주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금융시장 자금거래 중 두 번째 단계는 자금의 수요 단계인데 금융회사가 자금을 수요자에게 제공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차용증을 받아야 되죠. 그죠? 차용증을 교부받는다. 이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게 1단계. 예금 증서 주고 예금 받는 게 1단계. 2단계는 이거를 수요자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금융시장은 소비 주체인 가계 부분에 적절한 자산 운용 및 차입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가 자신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시간선호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선호. 그죠? 시간선호.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시간선호에 맞춰 소비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계 부분이 자산 운용을 해가지고 지금 말고 나 은퇴한 다음에 30년 뒤에 이 돈 쓸 거예요. 이런 거. 이걸 시간선택, 시간선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선호에 맞게 소비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금융시장은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위험을 해지해 주는 거예요. 파생금융상품은 미래에 닥쳐올지 모를 위험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해놓는 거. 이거를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 위험을 위험 선호도가 높은 다른 시장 참가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다. 나는 안전하게 그리고 상대방은 위험하되 더 큰 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요 이제 금융시장 안에서 파생금융 상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고요. 단기 금융시장은 보통 만기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단기라는 말이 붙으려면 그렇게 되고, 장기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만기 1년 이상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요. 자, 단기 금융시장을 다른 말로 자금시장이라고 하고요. 자금. 그리고 장기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자금시장과 자본시장 이렇게 나눠서 보고요. 콜거래. 콜거래는요. 전화, 금융기관끼리 전화 걸어서 하루짜리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돈 당장 딸리는데 하루만 빌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콜거래 이렇게 하는 건데, 다만 그게 꼭 하루만 되는 건 아니고 최장 90일 이내로 만기가 제한되어 있으나 거래 물량의 대부분을 이길물이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길 하루짜리 대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장은 90일 이내 이렇게 만기가 정해져 있다. 기업원과 양도성 예금증서는 여기는 할인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합니다. 할인 방식으로 발행을 한다. 할인하는 방식. 아까 할인하는 방법 얘기했죠, 그죠? 할인하는 방식. 수익률을 계산하냐, 할인율을 계산하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짜리를 90만원만 받고 파는 거예요. 나중에 100만원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발행하는 걸 할인 방식이라고 하고, 차입자가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한 채무증서. 요거의 만기는 통상 1년 이내의 단기, 1년과 10년 사이의 중기,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자가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한 채무증서를 기준으로 볼 때는 또 1년, 10년 이런 기준으로 또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기도 하네요. 그죠? 참고로 봐두시고, 채무증서 시장에는 기업어음시장, 양도성 예금시장, 표지어음시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통화안정증권시장, 그리고 국채, 뭐 그다음에 국채, 국공채, 뭐 회사채, 금융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빈칸에는 회사채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회사채가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걸 채무증서 시장이라고 그러고, 채무증서를 발행하고 돈을 땡겨가는 거예요. 원래 어음은요, 물건을 납품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금을 당장 못 줄 때 어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음을 발행하는 것인데, 요 기업 어음 시장이다 그럴 때는 기업어음 CP, 이거는요, 이거는 돈을 땡겨가려고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양도성 예금증서가 있죠. 양도성 예금시장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CD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통화안정증권 같은 건 또 한국은행이 이제 시중의 자금의 양을 조율하기 위해서 발행했다가 또 매입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채무증서 시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봤지만은 요 이제 채무증서는 이렇게 뭐 1년, 만기가 1년이면은 단기, 10년이 넘어가야 장기,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 채권시장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주주는 주식 소유자로서 기업 순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랬죠.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이 있다. 이거 앞에서 봤던 내용 반복이고요. 발행기업이 청산할 경우 채무증서 소유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채무자니까. 야, 내 돈 내놔. 어디 망하려고 그래. 남은 거 있으면 내 돈 갚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주주는 채무를 변제한 잔여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잔여 재산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 망했는데 남은 돈 있으면 그걸로 우리 지분율대로 나눠 가집시다 라고 하는데, 이거 지분권이에요. 지분율대로 나누는 거예요. 지분권. 이것을 행사하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망한 데가 뭐 지분권 행사해봤자 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거의 없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발행시장이에요. 프라이머리 마켓 이렇게 돼 있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나눠진다 그랬는데, 이 발행시장은 단기 금융상품이나 채권, 주식 등 장기 금융상품이, 그러니까 채권이나 주식은 장기인데, 주식은 원래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이거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장기고 기한이 없고, 그래서 장기고, 채권은 기한이 있지만 비교적 장기로 발행이 되고요. 단기 금융상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발행되는 시장이 발행시장이에요. 뭐가 발행되든 간에 발행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발행시장인데, 요게요, 이제 이 발행시장은 무엇이든 신규로 발행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회사채 또는 주식을 공모 방식으로 발행할 때 주로 무슨 회사가 이것을 인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냐. 회사채를 발행했다, 주식을 공모했다, 그럴 때 증권회사가 중간에서 이것을 인수해서 이제 또 다시 고객들한테 이 주식을 파는 이런 형식을 취하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렇게 하더라 라고 나와 있고요.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할 때 국고채 전문 딜러가 있습니다. 이 국고채 전문 딜러가 경쟁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면 매수 매도 호가, 사겠다 팔겠다의 호가, 호가 공시 등을 통해 시장 조성 활동을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호가, 부르는 가격이 호가예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더라 라는 게 우리 교재에 또 수록돼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금융생활할 때 우리가 접하는 게 아닌 것들이 나오면 또 이제 우리가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 뭐다 이런 거 정도는 요즘에 뭐 주식계좌 튼 사람이 천만 명이 넘어섰다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은 다 주식거래에 한 번쯤은 이렇게 좀 그래도 관심을 갖거나 또 이제 참여도 해보고 그랬을 텐데,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은 만나기가 어려워. 뉴스에서 많이 만나죠. 국고채 관련된 얘기를 막 합니다. 국고채가 어떻게 됐다 저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는 나오죠. 그런 정도인데, 2005년에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하는 선물거래소, 기술주 중심의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 증권시장, 요 세 곳을요, 예, 한국거래소 이렇게 해서 통합을 했죠. 2005년도에.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이 됐고요. 장외시장은 직접거래시장과 딜러, 브로커 등이 거래를 중개하는 뭐가 있냐면 점두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거래시장도 있고 점두시장도 있고. 됐죠? 예, 장외시장은. 왜냐하면 이게 직접거래하는 것은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기관이나 이런 데가 이제 이거를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요, 딜러,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끼는 거죠. 이런 데를 점두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점두시장은 딜러, 브로커 간 시장과 그 다음에 딜러, 브로커와 고객 간 쌍방거래가 이루어지는 대고객 시장으로, 여기 대고객이 큰 고객이라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또 요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져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외시장은 주로 매도나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와 반대 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을 연결시켜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회사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외시장. 여기도 뭐 당연히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이니까요. 그거를 이제 매개해 준다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아, 예.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양이 많아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무거운 단원이어서 양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OX하고 단답식 말하기 이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